네, 19회 농심심라면배 예선 결승은 사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신민준 선수의 대결. 83년생과 99년생입니다. 입단 연도도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대선배 기사인데다가 또 스승이니까 아마 신민준 선수는 조금 또 존경하는 마음도 조심스러운 마음도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 만나서 어쨌든 세 번 모두 이세돌 구단이 지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2017 시즌에 신민준 선수는 28승 13패. 사실 연승도 많았고 연패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5연패 중이니까 만약에 그 5연패를 탁 뺀다면은 성적이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지금도 좋은 성적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은 13승 8패. 뭐 사실 이세돌 구단의 그 무게를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성적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최근에 또 10경기 7승 3패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농심심라면배 네 번째 한국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2008년과 10년, 15년과 16년에 선수 선발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세돌 구단 계속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하이원 리조트배 우승, 또 맥심커피배 우승, KBS 바둑왕전 우승 등이 2016년도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과연 또 타이틀을 획득하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네, 이세돌 선수를 제외하면 지금 대국을 하는 세 선수 모두 농심심라면배 한국 대표로 출전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세돌 선수는 만에 한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와일드카드로도 굉장히 유력한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선 결승까지 다 종료를 시킨 다음에 와일드카드를 네.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심 측에서는 여러 선수 좀 이렇게 후보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오늘 대국하는 선수들 다 와일드카드 나름대로 유력한 선수들. 신진서 선수가 만약에 또 탈락하게 된다면 또 유력한 선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지금은 바둑으로 뭐 승부를 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끊어만 놓고 이곳을 걸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자체로 백이 지금 이곳을 한 수 더 둬도 패예요. 이렇게 끊어 잡아도 들어가면 패잖아요.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어디 여기 둘 수가 없는 게 이건 또 이으면은 이제 반사는 맛이 있고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또 역시 네 점이 살아가죠. 그리고 패맛은 또 남아있고 백은 이렇게 들 수는 없겠죠. 이것은 확실히 흙이 좀 편해진 느낌이 있네요. 이세돌 구단도 지금 이 싸움을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싸움의 덩치를 키웠다가 패를 들어가서 패를 지게 되면은 이거 뭐 모양이 다 결정되어져 버리거든요. 이 싸움을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흙이 밀고 나오는 형태도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또 한번 교환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이것은 이어야 될 것 같네요. 이 패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거의 보강이 되죠. 물론 아직도 약간의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어주면은 여기 패를 노리겠다. 근데 어디를 둬도 찝찝함은 가져가야 네.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뒷맛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확실하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를 이긴다고 해도 흙이 여기 들어가면은 패를 지게 되면은 또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세돌구단 이곳을 늘어서 패를 결행한 것은 실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된다면 가장 유력한 수죠.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들여다봤을 때 지금은 밀어 올릴 것 같고요. 이렇게 막는다면은 늘어간다든지 했을 때 이 흑의 모양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상변 흑의 모양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들여다 봅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그래도 다행히 흑이 이런 자리를 지켰을 때 백이 막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키우는 수가 있고 들어간다면 막아서 이 싸움은 백이 안 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늘어간다. 이게 이제 집으로는 손해지만 중앙 쪽에선 좀 더 힘이 있죠.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하나 여전히 여기 둘, 이제 좀 이런 셋, 데 맛이 있어 가지고 네, 다섯 다음에 젖혔을 때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일곱, 여덟 아, 그냥 끊어 잡았네요. 지키는 게 정수일 것 같습니다. 끊어 잡고 여기는 이제 당해주겠다는 얘기고 호구 친다면 그때 중앙적으로 나가겠다. 네, 뭐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흙이 늘어간다고 해도 또 밀었을 때 어차피 세 점머리 더 아프거든요. 네. 여기까지 받아주면 이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늘어갈 시간은 없다는 뜻이고요. 이세돌 구단의 깊은 한숨이 네. 지금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그리고 약간은 이제 스타일 자체도 비관파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조금 더 본인이 냉정하게 안 좋다고 보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낙관파들은 조금 더 좋다고 보는 쪽이 많고 이세돌 구단 약간은 비관하는 듯한 느낌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네. 들었어요. 뭐 세전머리 맞더라도 이게 낫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 세돌 구단은 칠 수 있는 자리인데 아꼈거든요. 근데 지금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늘었다는 것은 네. 이 교환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스승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백은 여기서는 미는 한 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막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도 여기 꼬부려서 모양이 안 좋거든요. 네, 미는 한 수죠. 흙도 지금은 여기 막힐 수는 없어요. 뛰어나가야 돼요. 이 상변은 살아가는 뒷맛이 약간 남아 있긴 하네요.
이 자리를 치고 붙이면은 살 수는 있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잡을 때 살면 돼요. 귀에 조금 타격을 입게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젖혀 나가네요. 뛰는 것이 보통 먼저 떠오르는 자리긴 한데 어차피 뛰면 여기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환이 득일까요? 그래서 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뛰는 건데, 근데 어차피 뛰었을 때 뛴다고 해도 여기 지켜야 될 수도 있겠네요.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찜찜한 곳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올린다? 나중에 어차피 또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백돌도 좀 약하다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죠. 이게 백이 마음 놓고 계속 받아주다가는 이런 자리 씌웠을 때 백돌도 위험하거든요. 네, 뛰는 것은 기세고 여기 호구 친다면은 이 수 젖힌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원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밀어가는 것이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켰어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아까 뛰어서 뛸 때 이렇게 지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는 맛을 또 노리는 부분은 약간 있었는데 신민준 선수는 그냥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교환을 하면 아 거기 하나 더 쳐서 사는 맛을 없앴어요. 네. 참 묘한 타이밍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흑은 이렇게 받는 수와 이렇게 받는 수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집으로는 당연히 이게 득인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자리를 받으면 이제 중앙에서 백이 뭐 이렇게 젖혀간다든지 하는 수는 없죠. 단순하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만 보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늘었는데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백이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했을 때 여전히 좀 기분이 나쁜 부분들이 있죠. 신민준 선수는 실리를 택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뛸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불안하죠, 이건. 이런 교환이 가고 붙여간다든지 했을 때 이게 근데 백도 약간 맛이 나쁘긴 하네요. 그런데 또 뭐 끊어간다든지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뒀고요. 자 지금 백집이 거의 집 모양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민세도 구단 이 좌변에서 뭔가 좀 가능성을 집의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끊어가는 것도 좀 고민입니다. 나갔을 때 받아준다면 여기까지가 선수가 된다면 끊어서 따라 나가면 두 번 단수 치면은 이제는 상변이 잡혔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맛이 남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 당장 끊어가도 어떻게 받아야 되죠? 5, 6, 7, 8, 9, 10. 네, 끊어갔어요. 자, 바둑이 조금 불리한 느낌이 사실 이세돌 구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세 점을 이제 버리면 흙이 약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곤마가 아닌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살리는 쪽으로 손이 갔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끊어갈 때 이렇게 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지켜서. 이거는 상당히 열버지는 거 아닙니까, 시원하니? 네, 열버지죠. 그래도 그 세 점 버려서는 바둑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뭐 백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네. 그래도 이 한 점 잡아도 흙은 못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런 곳을 먼저 두기에는 이거는 이제 흐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결국 흙은 하나 더 미는 네, 수순이 나와야 하는 거군요. 이 수순밖에 없어요. 저 치는 게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나가고 이건 또 끊어서 안 됩니다. 안 끊고 그냥 나가서 네, 이 자리가 이제 끊어져 있으면은 축인데 네,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이 잡혔어요. 아니면 빈상각으로 나갈 때요. 네. 그때 그냥 중앙을 지켜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길 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곳을 지켜서 네, 이제 흙도 그러면 다르게 네, 연결을 하는 수가 있을까요? 달리 두는 수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서 만약에 막는다면 이 싸움은 또 어떻게 될지. 마지막 이건 하나, 크게 잡힐 둘, 것 같은데요? 셋, 다섯 수로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지금 비틀었네요 일단. 이 싸움 그럼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자, 신민준 선수도 아마 처음에는 밀어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길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만약에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다면 이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이 좀 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없기 때문에 지금 입구자로 가면서 틀었어요. 네. 이세돌 선수는 이미 끊었을 때부터 네, 이렇게 두려고 생각을 해놨던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싸움인데요. 네. 여길 잇게 되고 이거 이렇게 이으면은 잡히는 형태는 잘 안 나오네요. 이거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또 없어서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괜히 건드렸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을 해놓고 손을 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의 대국 이제 고속도로를 탑니다. 자, 보면요. 여기 뛰는 수까지도 이제 선수의 선수예요. 그걸 받아준다면 네, 이렇게 붙여도 이것도 지금 끼워 이으면 약점이 많은데요. 이 돌이 지금 못 살아있잖아요. 여길 이으면 여길 이어서 이 싸움 크기 좋은 수가 없으면은 오히려 백이 좀 해볼 만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원래 백돌이 열분 자리였는데 이게 두 텀으로 바뀌면 나중에 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일단 붙여갔는데 여기서 읽는다는 얘기죠. 여기 일단 끼우는 수가 일단 먼저 보여요. 끼워 있고 여기 리우면 어쨌든 살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양곰마가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신민준 선수 아차차 싶은 생각이 들겠네요. 좋은 수가 안 보여요. 이게 그리고 흙이 예를 들어서 정말 절묘하게 다 약점이 지켜진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이제 끌어가는 맛이 있지만 이렇다고 해도 백은 어떻게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버텨서 좀 중앙에 일단 약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여길 붙여가게 되면은 패는 또 나게 됩니다. 막을 때 이렇게 해서 다섯, 이 패맛도 약간 남아 있죠. 네. 시간으로 압박하고요. 네. 그래도 이 수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거하고 일단 느는 수. 여길 젖혀가면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천천히 가면 되는 바둑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급물살을 타는 바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이런 상황에서는 촐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두 선수가 똑같은 그 시간을 놓고 대국에 임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 자리는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는 일단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리끼 싸움이에요. 들고 백도 이제 이런데 끊어가기에는 이건 이제 중앙에 이돌도 다치니까 한 점 잡는다고 해도 좋을 게 없죠. 이건 잡힌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모양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겁나죠 서로. 이렇게 해서 이러고 여기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수. 아 이거 가면 세수예요. 네 지금. 작점하고 화장실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초읽기 모두를 스탑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 많이 생각해 놔야 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세돌 선수 배가 약간 아프다고 했거든요. 아. 조금 속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제 먹은 음식이 네. 아직 소화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변화 제가 조금 더 뭐 네.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길 가고 젖히고 끊고 아까 그냥 단순하게 조이는 거는 흙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조여가는 건. 네, 그럼 뭔가 중앙에를 네. 교환을 하고 둔다면 어떨까요? 이런 자리를 교환하고 여기까지 교환하면은 이거는 수가 좀 늘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수를 줄여가면 아 요거는 흙이 빨라졌죠. 5수입니다. 여기 4수고 다시 보죠. 있고 저 치고 네 신민준 선수도 한숨 나오네요.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 백도 살고 둘 수가 있어요. 이건 살고 여길 밀어 나온다면 아 복잡하네요. 이 돌도 못 살아서 여기를 뭐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하면 자 초읽기가 시작이 다시 됐고요. 네. 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하나 선수가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안 될 것 같아요. 여덟 네 아홉. 늘어가죠. 뭐 이제는 피차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도 뭐 이 패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해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먼저 끊을 수도 있죠. 이걸 먼저 끊어도 이어가면 어차피 젖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그림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뭐 더 좋은 수가 있을까요? 이런 데를 밀고 나가서 아, 젖혔죠. 똑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네. 젖혀놓고 아까 그림처럼 두고요. 네. 끊잖아요. 네. 젖히고 젖힐 단수 때? 치는 것까지 하고 여기요?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여기요? 어, 이것은 근데 한 수 부족이죠? 이렇게 단수까지 치고 네 단수가 쳐도 아니 중앙에 단수를 쳐놓고 아, 이 교환까지요? 네. 여기,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수 아, 부족인 그냥 것 그냥 느는 수 네.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뛰는 수가 안 되잖아요. 네. 끼워서 그러면 한수 부족입니다. 아까 다 단수 쳐놓는 것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결론은 네, 이렇게 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결론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여기서 것도? 들어가면요. 네, 했었나요? 요거는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근데 끊어놓고 단수를 치고 아 이거 복잡하네요. 이렇게 잡아서 네. 이어지면은 이건 확실히 득인데 일단 젖혔습니다. 그러네요. 이 변화도 복잡하네요. 요건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예 확실히 단수를 네. 치고 이 교환까지 하고 이게 한 수가 늘었으면 네. 추상전에서 이기는 건데 여기를 끊어가고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빈 삼각으로 둬야 되나요? 빈 삼각 두면은 여길 막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어 이것도 아니죠. 하나 둘 셋 이것도 패가 되는 모양인가요? 이런 형태인데 단수를 치고 한 점 잡을 때 아니죠. 이건 잡혔네요. 백이 잡힌 거죠? 그렇죠. 네. 오 그러면 그러면은 다 교환을 해놓고 네. 수를 메우니까
이게 지금 제일 뭔가 어렵네요. 네. 아, 일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 그냥 저 쳤어요? 끊어가면 이 교환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좀 득이죠. 반대로 끊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치겠다는 얘기 같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서. 네. 네, 이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빠져야. 네, 그냥 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교환하더라도 이건 또 해볼 만하네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여기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마지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되는 건 또 어떻게 되는지. 또 그쪽이 수상전인데. 네. 끊었어요? 뭡니까 이거? 이게 되나요? 설마 이 착각은 아니겠죠? 이거 단순. 이거 착각일 가능성도. 아,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착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착점을 했는데, 그냥 먼저 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이세돌 구단 머리를 긁적하잖아요. 여기서 착각이 나오면. 이건 타격이 큽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돌이 이제 이미 살았잖아요. 근데 백은 아직 못 살았어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은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이 두텁다고 보고 지금 흑이 우세한 상황이었잖아요, 초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이 지금 바둑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역전의 찬스를 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수치고 두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네. 그 얼떨결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두자마자. 지금 혼잣말을 했죠. 네. 미쳤다. 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신민준 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그렇습니다. 짓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 이게 극복이 될까요? 그냥 단수를 친 건가요? 네, 그냥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문제는 이 교환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살지를 못해요. 또 패예요, 이거는. 지금 이세돌 구단 이거 바둑이 총체적 난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렇다고 이곳을 나가서 이제 교환을 하자니 또 중앙이 이제 완전 철벽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 팬데요? 이거는 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급소군요. 네. 이세돌 구단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냉정하게 일단 나가서 사는 게.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네. 이 팬을 해서 팻감을 또 여길 써야 돼요. 네. 역시 이세돌 구단이 오늘도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좀 먹은 음식이 좀 약간 소화도 잘 안 됐고, 그래서 밥도 끼니도 거르고 지금 나왔고요. 네, 사탕 하나로 연명하면서. 네, 다섯. 어쩔 수 없는데. 이 바둑은 이게 패가 되는 순간 단명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근데 또 이쪽을 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패는 해야죠. 네,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되는 돌이에요. 둡니다. 지금 아마 속이 정말 문드러질 거예요. 그렇죠.
사실 중앙에서 다 교환을 해놓고 서로 수상전하는 그 싸움이요.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은 뭐 이 경기에서 볼 수는 없게 됐고요. 19회 농심심남 연배 예선 결승입니다.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중앙에서 이세돌 선수의 실수가 나왔는데요. 참 지금 뭔가 속기로 계속 두 대국이 네.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신진서 선수의 대국이 먼저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진서 선수가 초반부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복귀 중이죠? 그렇죠. 아까 상황에서는 뭔가 한승주 선수가 역전이 좀 쉽지 않아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좌상도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지금도 모양을 보면 백은 뭐 다 안정적이죠. 한승주 네, 한승주 선수. 네. 뭐 신진서 선수를 맞아서 예선 결승에서 도전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 싸움에서 상당히 좀 당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승주 선수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는 뭐 요즘에 성적도 좋지만 대국 내용이 참 많이 깔끔해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국이 먼저 끝나네요. 신진서 선수가 백불계승을 해냈습니다. 네, 두 번째 국내 대표로 선발된 신진서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심배 본선에서 신진서 선수를 처음 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한승주 선수는 또 아쉽게 예선 결승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이 대국에서 그 1인이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중앙에서 실수도 엄청난 실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자, 지금은 그렇죠.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이곳에 지금 팩감을 쓰고 있잖아요. 여긴 지금 아직까지도 막는 곳에 지금 팩감이 있고요.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더 확실할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여기를 막아서 잡으러 가면은 이 끊는 팩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백이 팩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잡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받아줄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둑이 이게 초읽기 바둑이다 보니까 확실히 순간적인 네, 실수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뭐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네요. 마지막 하나, 살자니 여기 막혀서 네, 일단 시간 연장 책입니다. 자, 이렇게 받을 것이냐, 이렇게 받을 것이냐를 묻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팩감, 여기를 팩감으로 쓰겠다는 뜻입니까? 네. 이 바둑도 갑자기 이런 진행이 확 나오네요. 저기 저 치는 수가 좋았고 일단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손이 나갔는데 네. 마지막 하나 이세돌 구단의 착각이었죠.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받았고요. 근데 확실히 이곳을 끊지 않고 그냥 젖히는 수가 있었다면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살리고 살리는 바둑이라도 둘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신민준 선수가 일단 좋은 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착각을 범하면서 지금 바둑이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 됐는데, 자, 산다면요. 여길 막아서 이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붙이는 게 안 되죠? 이 자리를 가야 되는데 막아가더라도 궁도가 좀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죠? 이 팩감을 쓰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건 흑은 받을 겁니다. 흑은 받아주고 여기도 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팩감이 없거든요. 네. 이 자리 가고 잡을 때 이 팩감을 쓴다? 이건 지금 잡더라도 여전히 패잖아요. 그냥 네 점 잡는 거로는 백이 안 되겠죠. 네 점이요? 요 네 점이요? 이, 아니요. 요, 네. 여기 네 점이요? 아니면 흙이 아예 받나요 그쪽은? 자, 여기는 일단은 받을 거고. 네. 한 점 잡을 때 이 자리를 하나, 두고. 여기를 넷, 두고 이 팩감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 팩감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흙은 또 사실 여기 한 패가 더 있기는 있어요 또. 아니면은 움크려서 한 집을 내야 되나요? 이렇게 내면은 되긴 되죠. 아, 참 괴롭네요. 비굴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 받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것은 살았을 때 저 치면은 이 자리를 가서 이건 아까와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한 점 잡아도 이렇게 잡으면 이건 흙이 걸려듭니다. 양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를 아마 신민준 선수는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안 되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끊는 패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세, 네. 아, 거기 이건 받을 수가 없네요. 그 정도로도 이겼다. 분명 굉장히 우세한 상황인 건 맞는데 이건 받을 수가 없죠. 이세돌 구단 이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살고 이 돌을 움직이면서 한 번 더 승부를 걸어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이 패 받으면 패감이 없습니다. 사실 이대국은 우하 쪽도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우아도 지금 여전히 패예요. 네. 근데 이제 흑이도 또 패니까 여기는 네, 살아야죠. 조금 그래도 일단 바둑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작은 걸 끊으면서 네. 만족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집으로는 일단 뭐 백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졌고 이 한 점이 움직여서요. 흙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밖에는 이세돌 구단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를 여기도 쓰면은 바로 이제 돌을 거두어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신민준 선수는 봤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놓을까요? 모르겠네요. 스승과 대국을 더 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이것도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끊긴 돌이 다 연결이 되면서 집을 냈으니까. 한 35집 정도 되거든요. 네.
마지막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 해야 할 곳에서 합니다. 19회 농심신라면배 예선 결승전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제 마지막 정장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대국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제19회 농심신라면배 한국 대표를 가립니다. 그 마지막 한 자리가 이 대국을 통해 가려지게 되는데요. 네. 자, 그동안 스승인 이세돌 구단에게 3전 3패를 했던 신민준 선수. 네, 아직까지는 흐름은 신민준 선수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자, 뭐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여기 있는 교환을 했고요. 단수 치니까 지금 젖혔습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은 이렇게 그 바둑 두면서 이렇게 머리 만지고 머리를 꼬고 이런 습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신민준 선수도 그런데요. 자, 지금 패를 들어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여기 패를 팩감을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걸 원래 이제 팩감으로 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교환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신민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여기 패를 들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혀서 잡아주면은 여기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작전이 조금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한 것 같고요. 네. 이 패는 지더라도 다시 또 패가 남아 있어요. 이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괴롭죠. 참 돌 하나 잡기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패감을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 이어서. 지금 버리는 작전으로 가잖아요. 네. 버리고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살리려고 하면 이런 데 팩감을 쓰거든요. 근데 괜히 덩치를 키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뭐 받아야 돼요. 여기 도도 여전히 패가 남았고. 이세돌 구단은 글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정말 여기 모양을 한번 좀 최대한 지키는 작전? 전체를 다 한번 집으로 지켜보는 작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기를 가고 뛰어나오면 하나, 이것도 끊는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끊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막자니 이건 또 이런 자리 들어가면 또 나오는 약점 있잖아요. 지금 백도 두터운 모양이 네. 아니라서 집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신민준 선수가 이 대국을 승리를 거둔다면 5연패를 끊으면서 또 이세돌 구단에게 첫 승리. 네, 첫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 치받아요. 이거는 여기 패를 다시 노리는 거네요. 아, 넘어가는 패요? 네. 이 자리를 간다면 이 교환까지 해놓고 여기 단수를 치겠다는 작전인 것 같고요. 흑이 이렇게까지 받아주게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 모양을 크게 키워서 네. 이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흙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받아주고 이런데 팻감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아주죠. 지금은 백이 한 수 더 두더라도 팬데 여기는 뭐 무리하게 해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네요. 자, 뭐 이런 팻감, 이런 팻감, 아니면 뭐 이런 팻감, 이런데 지금 팻감을 쓰겠죠. 아, 거기도 팻감이고요. 아, 이것도 참. 이 돌을 잡고 나서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패가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뭐 다 잡혀 있다고 해도 사실 네. 흙이 탄력이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사실 손해예요. 막아가는 게 더 난데 이렇게 있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이세돌구단에게 이제 이런 패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세돌구단 여기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는 패를 써서 잡는다면은 그렇죠. 일단 그 자리를 가죠. 네. 뭐 집으로도 네. 드린 자리고 이 패도 또 이제 남았으니까 글쎄요. 뭐 사실 이세돌구단이 지금 이 바둑을 이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기는 했는데 근데 제 입장이라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상대가 이세돌구단인데 그래도 몇 퍼센트라도 희망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아직도 복잡하잖아요. 흑이 두 수를 둬도 백도 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네. 그리고 이세돌구단의 주특기가 흔들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다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이 자리를 가서 끝내는 게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민준 육단 입장에서는 더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어디 둘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꼬부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꼬부려도 아 패를 바로 들어갑니까? 아 그쪽을요? 여기를 잡으면 양패로 버티겠다. 이건 흑이 이렇게 잡고 잡을 때 또 이 패를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건 그래도 백도 잘 됐어요. 흑이 중앙 살 때 이 집을 그래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죠. 물론 바둑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 그냥 잡네요.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다. 이을 때 중앙을 살리고 여기가 이제 사실 흙이 또 이런 자리 들어갔을 때 백 중앙 전체도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백이 한 수를 더 들인다면은 전체도 좀 위험해지죠. 네. 아, 반대쪽을 늘어가네요. 얻었네요. 네, 이것도 지금 이 수가 지금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가는 맛도 약간 노리는 것 같고요. 밀어서 일단 살리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밀어가서 중앙은 이제 뭐 거의 100%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게 지금 다 집이 돼 집이라고 보면 43집 여기까지 이 바깥쪽은 안 쳤고요. 쉬운 집. 쉬운 집 정도가 확정적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은 55집이 좀 넘는 상태에서 100이 이제 여기 둔다고 했을 때 흙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자리 7을 넣어 들어가면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를 버팁니까 그러면? 살려나가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쉽게 지는 길로 가는 것 같고 뚫리는 순간 또 네. 어딜 둬야 할지 모르겠네. 집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살리라고 하고 이런데나 이런데를 둬서 이 돌이 살아나갈 때 잡으러 가는 걸 마지막 승부로 네. 걸어보는 그런 진행이 어떨까. 정말 집 차이가 나는 바둑이 아닌데요. 네. 꽤 많이 차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기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버린다고 보면 집으로 아주 크게 흙이 득을 본 건 없는 거죠. 물론 이 돌이 살아오긴 했지만 네. 이 돌은 뭐 백이 두더라도 어차피 패가 되는 자리였으니까 이 백돌도 살아왔잖아요. 왜 끝낼 수 있는 길을 안 끝냈을까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쯤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국후에 물어보시죠. 아, 네, 꼭 물어보고 싶네요. 아, 지금 천천히 가는데요. 여기 흙이 찔러 간다면 어쨌든 이곳을 찌르고 끊어가게 되면 살아있진 못하죠. 패는 낼 수 있는데 그러면 흙도 쉽게 손을 빼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환해 준다면 이제 득을 본 거고요. 손을 손 뺐어요. 뺐죠. 이세들 구단 마지막 흔들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받는 작전으로 가진 않을 거고 아마 이런 데를 가서 들어간다든지 할 때 여기를 압박해서 승부를 걸어가는 수 이런 수를 노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런 데 한번 꼬부려 볼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 지켰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을 쉽게 해주진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 좌변은 네, 차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은 이제는 항상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잡는 것은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이 한 점이 들어간다면. 네. 그리고 흑이 이런 악수를 두면서 연결한다면 이건 인정해주겠다. 여기 이제 맛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추격을 하겠다는 얘긴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시간 연장책.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간 연장책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불안 요소가 생겼단 얘기예요. 그럼 뭐 집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냥 패감 하나 손해. 백이 한 점 잡을 때도 뭐 늘어주면은 똑같아요. 집으로는. 이런 수도 둘 수도 있을 것. 아, 살려요. 어, 이제는 그러면 어쨌든 복잡해졌네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 이렇게 두면 살았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물어본 거죠, 일단 응수를.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이제 살겠죠. 날이 네. 작아서. 이렇게 잡으러 올 수 있느냐. 빈삼각으로 네. 여기가 지금 또 듣고 있어서. 어, 늘었어요. 어, 이거는 날을 짜 네, 하면. 날을 짜가서 살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이 끊는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끊어갔을 때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살려주고 여기를 막아서 이 한 점을 크게 잡겠다? 이 교환 먼저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막았을 때 끊는 맛이 있으니까 크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거기 먼저 한번 찔러보네요. 뭐 유세돌 구단의 노림이 그겁니다. 지금 중앙이 아직 못 살았다. 아니면 이곳을 이을 때 여기를 먼저 꼬부립니까? 근데 이건 패여서 패를 진행하면서 움직여 나가면은 패감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긴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가고 네. 이렇게 잡으러 간다. 이것도 일단 어, 그것도 잡으러 가요. 이것도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이것을 또 붙이면 패가 나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이렇게 가는 정도가. 그래서 살아야 되는 형태라면 이렇게 잡았을 때 개가가 되느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았죠? 어, 집은 마저 세볼까요? 어우, 나갔어요. 아, 그냥 여길 살리겠다는 얘기네요. 변신하겠다. 이렇게 해서. 네. 어, 이거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앙이 못 살아서 그게 이제 불안 요소가 하나가 있는 거죠.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바둑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모험적인 수는 좀 자꾸 기피하게 되거든요. 이거 받아주면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차이가 큽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저는 그래도 조금 불안해요. 확실히 아까 끝낼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은 끝날 찬스에서 못 끝내다가 역전 당하는 바둑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특히 이세돌 구단의 바둑에서는 이세돌 구단 역전의 사나이 아닙니까?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은 완승보다 역전승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제 여기 늘면 이런 식으로 뭔가 갈라왔을 때 여기 두면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뭐 살고 살면은 집으로는 이제 흑이 확실히 이겼겠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떨리죠. 서로 예, 잡으러 가는 건 좀 떨리죠. 그렇습니다. 여기 끊으면 사는 수는 없죠. 이건 패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또 이 자리를 둬서 네, 사는 수는 없어요. 패예요, 패. 아, 여기를 잇는다? 이건 지금 생각한 수인데요. 이렇게 끼운다? 이렇게 되면 그럴듯하긴 하죠. 아, 반대편만 네. 잔다. 이렇게 되면 그럴듯한데 네, 보면요. 이것도 이 자리를 먼저 가는 수가 있어서 이 수를 둔다고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줘야 된다면 여기 와서 네, 역시 살지는 못해요. 오, 거기까지 갑니까? 여기 집으로만 보면 뭐 이런데 넘어가면 정말 넘어가고 살면 정말 끝이겠죠. 사실 이거 안 넘어가도 흙이 집은 많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보루는 역시 네. 흙 중앙 대막에. 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가 이제 계속 거듭 아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신민준 선수의 심정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둑이 유리하기 하나, 때문에.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차단한다면 그때 이렇게 가겠다. 보완해두는 의미인 건가요? 네, 이거 만약에 바꿔치기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는 흙이 더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 또 여기 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50집이 넘네요. 잡는 게 55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여덟, 100이 잡은 게요? 네. 자리를 갔어요.
그럼 이제 진짜 넘어가면요? 이게 넘어가는 순간 사실 흑돌이 사는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여기 또 반집이 생겨서요. 네. 뭐 흙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이 자리 두겠습니다. 중앙을 그냥 지켜요. 네. 이것도 지금 아주 안전책을 둔 거죠. 못을 박네요. 네. 여기를 이었을 때 집을 낸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 오, 백대마의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이 새들보다 어떻게든 일단 한번 끊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아주 좀 신경 쓰였던 자리가 이제 좀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는 중앙이 정리되는 순간 뭐 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도 흔들어 봅니다. 여기도 차단하면 이곳도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백대마도 확실치가 않은데요. 네, 확실치 않아요. 이거 살릴 수 있습니까? 아, 이세돌 선수 계속 흔들어 가고는 있는데 좀처럼 네. 신민준 선수가 걸려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9회 농심심라면배 예선 결승.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19회 농심심라면배 예선 결승전입니다. 이 한판을 통해서 마지막 한국 대표가 선발이 되는데요. 네. 자, 사제 대결로 상당히 흥미로운 관심을 끌었던 이 대국 지금 신민준 선수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막고 나가니까 이렇게 막았거든요. 백은 지금 집으로 맞아. 봐서는 이런 자리 무조건 차지해야 네. 되는데 이 대마도 걸렸고 이 대마도 걸렸어요. 어떻게든 끊어보겠다는 얘기죠. 이 새들보다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끝내기로 가서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다 잡힌 거 아닌가요? 이거 잡아봤자 여기 잡히면 딱 봐도 이건 뭐 느낌상 안 될 것 같거든요. 돌 수만 몇 개입니까? 네. 여기를 간다면 이 자리를 가서 잡혔죠. 이런 곳 가도 지금 살겠다는 얘긴데 여길 지금 백이 산다면 흙이 그냥 이런 데 끝내기 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넷, 어떻게든 살아야 될 때 여기 넘어가면 네. 이세돌 선수
자리를 바꿔 앉아서 네, 아예 그냥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가서? 아, 그것도 물러났어요. 막았으면 어떤 수가 있죠? 여기를 막으면 이제 끊어서요. 이 자리까지 가면은 이게 전체 수상전이잖아요.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은 여길 또 끊고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끊고 이어서 아, 중앙에 걸리죠. 수부족이네요. 네. 뭐 여기 정리하든가 여기 넘어가든가 할 것 같은데요. 거기부터 정리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 나오면은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받을 것 같거든요. 뭐 살면 되잖아요. 이 돌은 아직 못 살아 있고.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리고 넷, 단순히 100이 산다고 여섯, 해도 지금은 일곱, 차이가 조금 나요. 단순하게 살고 이곳이 넘어간다면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네, 뭐 귀를 둘 시간이 없죠. 시간이 네. 되기에는 없을 것 시간 같아요. 없습니다. 뭐 너무 잡혔잖아요. 아 이세돌 구단이 아, 그래도 길을 두네요. 그렇죠. 거기도서는 뭐 집 차이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고 잡으러 올 때 이제 사는 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던질 곳을 좀 찾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과연 산다면 개가가 되는지 그것도 일단 한번 볼까요? 잡힐 것 같긴 한데 잡으러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수 이렇게 가는 수가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살았을 넷, 때 안정감을 다섯, 주는 느낌을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시간 연장책 확실하게 잡고 끝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길 집어서 여기는 어차피 받아야죠. 이렇게 찝는 자리를 선수해서 백이 살게끔 만들면 이제 여기 끊어지는 약점도 거의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쪽이 두터워진다면 잡으러 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대국 내용이 뜨거웠던 만큼 잡은 네. 돌도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살았을 때 개가를 한번 해보죠. 지금 사석이, 사석도 많네요. 신민준 선수가 16개, 지금 안정적으로 잡으러 갔어요, 이거는. 혹시 살았을 때도 집으로 좀 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네요. 신민준 선수가 16개, 이세돌 선수가 15개, 흙이 하나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네 집에 다섯 집, 여덟, 열, 열둘, 열다섯, 스물, 스물둘,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마흔다섯, 쉬운, 쉬운둘, 쉬운셋, 쉬운세집 정도는 확정적으로 나 있네요. 백집이 이것도 지금 사실 나중에 거의 굴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패가 백이 부담이 네, 좀 더 있죠. 네, 백이 부담되는 패죠. 마지막 하나, 20, 둘, 25, 셋, 30, 35, 다섯, 37, 여섯, 일곱. 여기 세집 나고 산다면 40이라고 보고요. 43, 44, 45. 45집, 46집. 46대 53. 그렇죠. 지금 살아가도 사실 조금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런 데가 깨지면 그렇죠. 여기도 지금 아까보다 여기 세 집 봤는데 지금 이미 또 많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잡혔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끊어서 아 잡혔어요. 세돌구단이 착수를 좀 많이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좌하를 흑에게 끝내기를 빼앗길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으로. 이게 지금 잡았으니까 하나, 여기가 귀가 한 13집 나는데 넷, 흙이 넘어가면 다섯, 흙집이 나니까 네, 이 돌은 끊어져도 이미 살아있는 돌이죠. 이렇게 끊어가도 이어서 이미 살아있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계속 밀어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아, 이 바둑은 사실상 이세돌 구단에게 기회가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젖히는 수가 아까 좋아서 완승이란 얘기네요. 만약에 신민준 그렇습니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싸워야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 정말 아홉에 가까스로 지금 여기 착수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 대국에 임하는 아 지금 돌을 거두었네요. 네. 아 돌을 거둔 게 아닌가요? 아 거두었죠. 네, 거두었습니다. 네. 뭐 이 대마가 잡혔으니까 네. 더 두는 건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초반에 이미 나빴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패가 맛이 그대로 남아서는 좀 나쁘다. 네, 이세돌 선수 컨디션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대국 내용도 흐름이 초반부터 신민준 선수가 가져가면서 시작하게 네. 됐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우변의 과정에서 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거기서 안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뭐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역시 우변에서 네. 어려웠던 장면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우변을 젖힐 때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신민준 선수 흑 불계 승을 해냅니다. 아, 신민준 선수 대단합니다. 네.
좀 한층 더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한 판이었는데요. 농심배 본선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지금 랭킹이 11위예요. 이제 1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또 이세돌 구단에게도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여러모로 신민준 선수에게는 의미 있는 네, 한 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본인의 개인 5연패를 또 끊었죠? 네. 자, 여기 중앙을 마늘모가 이상했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아, 흙이 그냥 받아주더라도 다음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아마 이세돌 구단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이미 초반에 여기 진행될 때부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을 지금 그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복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기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기든지 지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역시 초반에 뭔가 좀 기분 나빴기 때문에 초반 승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극도 단수를 치고 잡는 게 조금 더 확실했다. 실전은 그냥 잡았습니다만 단수 치고 잡는 게 어땠냐. 프로기사들은 이런 것을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발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지금 이렇게 돌을 놓으니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죠. 네. 스승에게 제자가 첫 승을 거두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처음으로 이겼을 때 또 한편으로는 아,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마음도 같이 들지 않을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그날 이제 한 차를 타고 집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그렇죠. 또 같이 이제 내제자로서 집에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세돌 선수의 심정도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그래도 침착하게 이렇게 복귀를 이어나가죠. 네,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예선 결승 두 판 오늘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사제 대결 역시 뭐 신민준 선수가 완승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 출발이 확실히 신민준 선수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조금 복잡했던 것인데 네. 시간이 이제 또 짧고 초읽기 상황이고 해서 그걸 네. 과연 이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신민준 선수도 중앙에서 좋은 수를 발견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복귀가 초반부터 이어진다는 것은 중앙에서 뭔가 좋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세돌 구단도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렇군요. 있었다면 중앙부터 먼저 복귀를 했겠죠. 네, 역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하는 두 선수였고요. 신진서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은 좀 어땠을까요? 네, 그 대국도 일단 초반에 일단 신진서 선수가 워낙에 좀 득을 보고 시작해서 한승주 선수가 중반 이후에 좀 강하게 버텼습니다만 거의 흔들림 없이 승리를 지켜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선 결승 두 판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한국 대표가 모두 선발이 됐습니다. 대진표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저부터 보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강유택 그리고 한승주 선수 마저 꺾으면서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됐고요. 네, 정말 장기 레이스였죠. 처음부터 시작하면 7연승을 기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신진서 선수가 A조의 주인공이 됐고요. 네, A조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선발됐고 B조는 일찌감치 김병훈 선수가 박정상 선수를 꺾으면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병훈 선수도 최근에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네, 시조는 막강 상대였죠. 이세돌 선수를 개인적으로는 상대 전적에서 첫 1승을 네. 거두면서 신민준 선수가 첫 선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승 3패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김명훈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대국에서 승리한 두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네. 한국 대표 랭킹 시드로는 박정환 선수가 내정이 돼 있는데 올해 좀 한국 라인업 어떨까요? 올해도 아주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일드카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아마 와일드카드도 쟁쟁한 선수로 분명 선발이 될 것이고 그렇겠죠? 네, 올해도 뭐 작년 못지않게 상당히 탄탄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랭킹 1위 박정환 선수를 필두로 양신 두 선수도 함께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본선이죠. 9월 19일부터 네.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